저를 그 집으로 보냈죠. 마치 아... 택배처럼. 택배처럼 해서? 네. 에펠탑이 딱 보이는 파리 7구에 있는. 7구에, 와, 그 부처네. 국군장병의 팬레터가 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이 16년차 통역사가 처음으로 연사한테 사진을 부탁했던. 아... 보조 최정하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국제의 통역사이자 MC인 이인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인나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불 국제의 통역사 그리고 진행자 이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네. 그리고 3개국어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우리 다 같이 한국인이니까 그렇고, 영어 불어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국어를 하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영어는 저희 친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네. 앞으로 네가 사는 세상은 무슨 직업을 갖고 살아가든지 영어는 기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무작정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뉴욕으로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배웠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어는 뭐 잘 아시지만 제가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했었어서 그때 이제 네. 또 실생활로 터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몇 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제가 갔을 때가 8살. 8살 때? 네. 혼자 비행기 타고? 네. 그래서 제가 8살 때는 모든 국제 항공은 김포공항에서 나갔어요. 해외여행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자유롭던 그쵸. 시절은 아니었어서 그 가디언이 없다는 뜻으로 아이가 unattended라고 쓴 그 폐찰? 폐찰을 차고? 네, 차고 다녀요. 그럼 공항에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버지가 또 8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그때 당시에 뉴욕에서 외교관으로 계셨어서 저를 그 집으로 보냈죠. 마치 택배처럼. 택배처럼 해서? 네. 저희 담당해 주셨던 승무원님께서 영어를 하나도 못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몇 분을 쉴 거니까 앵커리지 공항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번을 왔다 갔다 하고 방송이 들리면 와 그랬던 거예요. 그 친구분이 또 첫 딸이 저랑 동갑이어서 저랑 또 그 친구랑 세교가 이어졌어요. 어허. 세대를 건너서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 친구랑 같이 걔네 미국 친구네 집도 가고 완전 그냥 미국인 네, 생활 속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걔랑 같이 둘만 있을 때는 또 미국인 시터 언니가 오셔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생활에 노출되고 영어도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좀 시야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인들하고 접촉하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 미국인들의 생활도 가까이에서 보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서 일기를 썼던 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머 일기를 썼어요? 네.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매체를 통해서 미국을 접하거나 하는 것도 제한적이던 때였어서 미국은 나무도 크고 다람쥐도 크다 이렇게 나무도 크고 다람쥐 사람도 크고 네, 그렇죠? 다 크다 이렇게 썼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달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기간 있었어요? 처음 가서? 처음 갔을 때는 한 두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를 조금 더 다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생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름 때는 항상 두 달씩 보내주셔서 매년 그렇게 갔네요. 경년으로 갔어요. 경년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친구가 와야 되니까 한국말을 유지해야 돼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딸이 훌륭한 데에는 그 아버님이 또 대단하신 아버님이 계시네. 네, 뭔가 좀 네. 멀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또 프랑스에 조금 전에 그 프랑스에 가서 또 요리 공부했다는데 무슨 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꼬동블루?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요리를 배우러 가게 됐는지 그 가게 된 그 마음을 정한 그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그쵸. 일단은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했고. 어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그럼 난 요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하.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서 꼬르동블루에 들어가서 제과, 제빵, 그리고 와인까지 배웠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요새 뭐 와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옛날에 어떻게 제빵, 제가 와인까지 공부할 생각을 했어요? 제과 제빵을 하고 또 요리를 배우고 하다 보면은 와인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프랑스 식문화에서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와인까지 섭렵을 하게 되고 섭렵은 조금 오바고 네. 조금 알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프랑스 문화를 정말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꼬르동블루 유학 갔을 때는 몇 살 때 가서 몇 년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네. 정확하게 몇 살인지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제가 공부할 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파리에서 봤거든요. 파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었겠죠? 20대 초반 정도 됐던 그렇죠. 것 같아요. 한 2년 있었죠. 아, 그러면은 그 꼬르동블루에서 그러니까 그 음식뿐만 아니라 와인까지 하고 그 셰프들 그러니까 네. 미래의 셰프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도중에 혹시 무슨 현장 실습할 기회 같은 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네, 그 학교는 일단 학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턴십 스타쥬를 연결을 시켜줘요. 스타쥬 연결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에펠탑이 딱 보이는 파리 7구에 있는 7구에 와, 그 부촌에 부촌에 있는 미슐랭 에투알레 레스토랑에서 아니 미슐랭 에투알레 레스토랑으로 배정이 됐어요. 네,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네, 그 정도 했는데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게 조금 너무 힘들었던 게 왜냐하면 첫날 갔는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얀 옷? 네. 내려갔는데 탈의실이 한 개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이제 제 남자 동료가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닫으면서 빠동 그랬는데 걔가 룸파 출시?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문화체, 충격이었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경력이 별로 없으니까 경력이 없을 때는 먼저 콜드 섹션에 배정이 돼요. 그래요? 거기서 쌓이면 생선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선을 잘하면 고기를 가르쳐 줘요. 고기가 가장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 국기를 알고 이런 게. 그렇지. 후식은 언제예요? 디저트는? 후식은 파티스리 셰프의 영역이어서 건드리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 인나님은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언어가 본인한테 더 편하고? 제가 파리에서 한창 일할 때는 불어가 편했는데요. 지금은 영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서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어느 일을 더 많이 해요? 영어일, 불어일? 처음에는 영어가 훨씬 많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미국 쪽의 문화가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에는 영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 일이 많이 들어와요. MC도 참 많이 하고 저는 진짜 우리 인나님 MC 하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제 잘해서가 아니라 항상 감탄하는데 그 MC 할 때 그 쾌감이 통역할 때 쾌감하고 또 달라요? 아무래도 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MC를 하는 분들은 사실 대중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미모도 돼야 되잖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머, 안 믿어져요. 무서워해요. 속으로 막 떨어요. 근데, 그래요? 근데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나는 그 인나님한테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애드립이라든가 그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이 남다르던데 그렇게 또 본인은 굉장히 안으로는 긴장하지만 어떻게 네. 대처도 잘하세요? 네, 그게 이제 현장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알 수 없는 것들. 그거는 사실
제가 처음 MC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통역사 선생님들이 MC를 많이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서 한번 MC하고 오면 이럴 때는 눈은 어딜 보기, 어느 분의 이름은 이렇게 부르면 안 됨, 뭐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쓰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어떤 분야든지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노하우가 우리 몸에 배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문화 차이 잠깐 얘기했지만요. 그 미국 쪽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살아보고 불어권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가장 큰 그 문화 차이 같은 거 좀 비교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할 거 있어요? 저는 동화책 번역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가끔씩 이제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허. 근데 동화책 번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문화 차이를 가장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이 프랑스 출판사의 어린이 동화 시리즈를 번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배경 정보에 다였기 때문에 저는 작가들이 다 10명 다 프랑스 사람인 줄 알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한 동화책이 이상하게 느낌이 혼자 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제가 파악을 했던 프랑스 동화들은 대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정말 내용이 깊고 철학적이에요. 아이를 아이로만 보지 않는 느낌? 아이 안에도 철학이 있다는 걸 보는 느낌인데 그 제가 좀 이상하다 했던 동화는 뭔가 너무 맑고 밝고 우리는 결국은 잘 될 거고 이 세상은 뭐 모든 것이 좋고 이런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랑 이런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작가가 영미권 작가였어요. 벌써 출신이 문화가 다르네. 또 특히나 프랑스 동화는 똑같이 그러니까 영미권 동화랑 같이 삶의 아름다움을 보더라도 프랑스 동화는 삶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접근? 깊이가. 네, 근데 영미권은 또 다른 느낌인데 삶은 정말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이 삶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맑고 밝게 세상을 바라보자 이런 좀 더 밝은 쪽에 초점을 맞추는 느낌. 와, 또 동화를 번역하면서 그런 차이까지. 그 통역을 하다가 어떻게 MC 일까지 하게 된 어떤 전환의 계기가 있었는지요? 딱히 이렇게 계기가 있진 않고 모든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브 잡스가 점을 이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제 이력이 요리를 하다가 통역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다들 정말 특이한 이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제가 아는 유일한 제자예요. 저도 어디서 못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줏대가 없어 보인달까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어떻게 아셨는지 어떤 대기업에서 이제 통해 연락이 왔는데 모든 국제적인 미슐랭 셰프들을 모시고 고객 행사를 하는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를, 불어를 같이 통역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요리에 대해서 요리의 지식이 있으면서 MC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수소문을 하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회사인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고객 행사다 보니까 막 1,000명씩 더 넘게 오고 이런 행사였는데 네. 대부분 국제회의 행사는 플로우가 있어요. 그렇죠. VIP가 오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축사를 하고 환영사를 하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행사는 셰프가 누가 올 거고 그들이 선보이는 음식은 제목이 이렇고 레시피는 이렇고 우리 기업이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행사 MC 보면서 셰프 나오시면 통역하고 그리고 셰프가 또 코스와 코스 사이에 음식을 만드는 동안 중계하면서 고객들한테 내려가서 인터뷰하면서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멀티 탤런트가 다 완전히 융합돼서 그냥 어우러져서 나온 그런 행사였네요.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한국 셰프 대표로 또 나왔던 분은 제가 파리에서 공부하고 직후에 이제 들어와서 네. 요리 관련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때 같이 했었던 셰프였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 결국은 점이 이어지는 경험. 네. 아니 그리고 제 기억에 그 레스토랑 누가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 그 컨셉트 크리에이션 그 어드바이스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성실하게 했어요. 요새는 안 해요? 네, 요새는 통역과 MC 일이 너무 비중이 커져서 그렇죠. 이제 정리를 했고 그때도 이제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F&B 컨셉을 활용하고 싶어 할 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골라서 집중을 해야지 뭔가 네, 이뤄내는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프리랜서 통역으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MC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직장 을 다니면서 하는 그런 그 통역하고 아니면 그런 생활하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정말 그 특채처럼 인하우스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특채였기 때문에 통역사 활동을 병행하는 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을 했는데 제가 조직 생활에 잘 안 맞더라고요. 어느 점이 특히 본인은 조직 생활하고 안 맞았어요? 일단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네. 되잖아요. 약간 그 방랑과 자유 영혼이라 어딘가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게 힘들지. 존경해요, 모든 분들. 모든 직장인들 네, 존경합니다. 모든 직장인들 존경합니다. 일단 그렇고 또 프리랜서의 장단점은 뭐 워낙 확실하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정성. 그렇죠. 네. 네, 대신에 조직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조직 안에서 보호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안정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나 봐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조선에 네. 계시는 그 김지수 네. 네, 전문 기자님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임나님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그때 마인클레어에 있었다 그러면서 네.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지수 선배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이거 보시면 네. 저희 지수 선배님이 제가 정말 꼬꼬마였을 때 제 직장 사수셨어요. 그래서 마리 클레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연찮게 기회가 닿아서 제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그 인턴 생활을 학생 때? 네, 대학생 때예요. 근데 원래는 뷰티팀에 배정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왠지 어린 마음에 인간을 탐구하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피처팀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해서 피처팀으로 갔는데 그때 사수가 지수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 한 글을 잘 쓰는 법, 사람을 바라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마리클레르에서 그럼 인턴 생활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학생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달,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했네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일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대학대 전공이 신방학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꼬동블레 간 거는 신방하고 또 음식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통역대학원도 오고. 네, 정말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근데 와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셰프로 대성을 하기에는 자질이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와인 전문 통역사가 되면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와인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통역 스킬을 배우러 들어갔죠. 와, 그러니까 참 우리 인나님은 남보다 뭐든지 한 박자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제가 알기엔 또 무슨 방송에서도 1년 정도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활은 또 어떤 방송이었어요? 국군 방송에. 국군 방송에. 네.
문학의 향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꼭지를 맡아서 새로 나온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작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제가 의외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정말 재미있게 1년 동안 했죠. 이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국군 방송은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쵸? 수락을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아이고, 모두 들으셔서 예. 네, 그래서 저희 제가 그때 다니던 대학교 과 사무실로 국군 장병의 팬레터가 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신나님은 너무나 다양한 우리 삶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매 순간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통역사니까 통역하고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김푹이라는 베트남 여인인데 네, 그분이 누구냐면 그 사진 네, 맞아. 나 그래서 이름 기억해. 네. 퓰리처상을 수상한 보도사진 중에 베트남 전쟁 때 6살인가 7살 어린아이가 네이팜 폭탄 파편에 맞아서 온몸이 불타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나체로 뛰는 사진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그 사진 너무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하고 유명하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또 베트남 반전운동을 일으킨 시작점이기도 했고요. 맞죠. 근데 그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더 많이 만나셨겠지만 저희 직업이 뭐 여러 나라 대통령님도 만나고 셀럽도 만나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자는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네, 이 16년차 통역사가 처음으로 연사한테 사진을 부탁했던 사례입니다. 그 통역사나 MC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통역사,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인 통역사이자 MC가 될 테니까요. 한국어를 정말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쵸. 대한민국이 다들 영어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는 다 잘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국말을 모국어인데 저렇게 하시면 그걸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은 좀 감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말. 네, 한국말 공부. 그다음에 MC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MC를 원하는 친구들은 다방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나만의 콘텐츠를 많이 쌓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 MC를 볼 때 청중들은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역시 그 속빈 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을 꽉꽉 채워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겠네요. 네. 특히 자신만의 특화 분야가 있다면 더 좋고요. 더 좋고요.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많은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곧 다음에 만나요. 네. 아비안토.